캐나다 긴급 학생 보조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책은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 혜택 또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수혜기간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넉 달로 신청한 학생들은 4주 간격으로 1250불 또는 2000불을 받게 됩니다. CSB를 받기 위해선 일할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 CSB를 신청하십시오. 만약 CERB나 EI를 신청했거나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CSB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CSB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CERB 또는 EI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거나 자격이 안 될 것.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대학생, 2019년 12월 또는 그 이후에 졸업한 대학 졸업생, 고교 과정을 2020년 안에 다 수료했거나 수료할 예정이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대학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일을 못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4주 수의 기간 동안 수입이 1000불 이하일 것,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CSB 신청자들의 적격성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가 증명 서류를 나중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그동안 받아오신 CSB를 다시 상환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CSB는 과세 대상 보조금으로 최대 16주까지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일반 학생의 경우 4주 간격으로 1250불을 받으며 장애가 있거나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학생의 경우 여기에 750불 지원금이 추가되어 총 2000불을 받게 됩니다. 수혜 자격 기간은 5월 10일에서 6월 6일, 6월 7일에서 7월 4일, 7월 5일에서 8월 1일, 8월 2일에서 8월 29일 이렇게 총 4개로 나뉩니다. 어떤 수혜 자격 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4주치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만약 한 기간에 신청을 하고 다른 기간에도 받고 싶으시다면 그 기간은 별도로 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학생은 아무데나 상관없으나 고등학교 졸업반인 학생의 경우 만약 졸업을 6월 7일 이후에 하게 된다면 7월 5일부터 시작하는 CSB와 그 이후에 하는 CSB 총 두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CSB 신청은 2020년 5월 15일 오전 6시부터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보조금은 계좌 입금 또는 수표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 입금은 영업일로 3일, 수표는 10일이 걸립니다. 전화 신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편번호와 사회보장번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은 동부 시간으로 매일 6시에서 3시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CSB를 상환해야 하나요? 일자리를 구했고 수익기간 동안 번 세전 수입이 1000불 또는 그 이상일 때, CSB에 신청했는데 캐나다 국세청에서 수혜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았을 때, 상환은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CRA 마이 어카운트에서 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CSB 적격성에 대한 질문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1833-966-2099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에 가능합니다.